KSK워터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KSK워터는 2004년도 태영건설에서 자회사로 태영환경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SK그룹과 같이 조인트 벤처,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에서 TSK워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인 토탈 환경 사업을 영위하면서 TSK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사업 분야만 별도로 분리해서 TSK워터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60여 개 지자체에 700여 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환경을 깨끗하게 내고 정화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뿐만 아니고 립장 그리고 토양 보건 그리고 환경 토탈 환경 사업을 저희가 지금 영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